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 분석. 네, 오늘 대선 경선 불복 프레임 걱정할 것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낙연 후보 캠프 측의 서른 선대본부장이 이런 말을 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이 대선 경선 불복이라는 역사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오늘 한국일보 기사에도 나온 건데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제가 좀 가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민주당의 대선 경선 불복 역사와 함께 그때와 지금의 대선 경선 불복이라는 말은 굉장한 시대적 착오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이런 말들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0일 날 대선 경선이 끝나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달후 11월 9일이에요. 그러면 대선 경선 불복을 시사하는 어떤 그쪽 이낙연 후보 측의 서른 선대본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때 잠깐 한때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과 1대1로 붙었을 때더큰 차이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런 경선 불복 프레임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좀 분노하고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김두관 후보나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저거는 정권 재창출의 염원인 민주당과 어떤 우리 민주세력의 배신적인 행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저는 그 이런 뭐 불복이니 이런 말들은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이 해결해줬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선 경선 불복을 들고 나오는 어떤 후보나 그쪽 캠프는요, 막장이에요, 막장. 그 이후의 정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활을 걸고 마지막으로 던지는 카드예요. 근데 대선 경선 불복을 얘기하는 사람치고 단한 명도 성공한 정치인은 없어요. 그렇죠? 단한 명도 성공한 정치인은 없어요. 그리고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 그것도 자세히 보면요, 사실상 대선 경선 불복 프레임의 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당대표는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원희룡 지사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윤석열은 조만간 정리된다. 가장 저쪽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대선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이 정리된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여야 할것 없이 지금 어떤 이런 불복 프레임에 쓰라미가 한번 스치고 지나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대선 경선 불복 프레임에 어떤 던질 수 있는 거는요, 저는 마지막 어떤 본인 캠프와 본인들이 어떤 이 지지율에 있어서 굉장히 조바심에, 본인들만이 이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낙연 지사는 이런 현재 상황을 보고 지지자들이 뭐 분열된다, 뭐 역투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진짜 이낙연 후보가 본인 말대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계승하는 사람이라면요, 사퇴해야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진짜 민주 진영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본인 때문에 민주당이 분열이 되고 본인 때문에 경선 불복이라는 말이가 나온다 그러면 본인이 사퇴하는 게 정답이죠. 사퇴해서 민주당의 나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 연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낙연은 분열을 막아야 되는 선장이 돼야죠.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이낙연의 진정성을 알수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지금 끝도 없이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자들은 성공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민주당에서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선 경선 불복이라는 거는요, 대통령 직선제가 일어난 1987년 이후에 일어났었고, 15대 대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15대 대선에서 언제 대선 경선 불복이 있었냐면, 그때 여러분들 이인재 기억하시죠? 우리가 불사조유라고 얘기하는 이인재가 그 당시에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회창한테 깨집니다. 그렇죠? 우리 민주 진영은 위기 때마다 꼭 스타들이 한 명씩 나타나요.
저는 요번에 사실상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기두 수구 기득권들의 총공격이 문재인 정부의 정권 연장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세주가 저는 윤석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치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구세주는 이인재였어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인재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대통령 당선 못된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이인재가 그 이회창과 대선 경선, 국민의, 그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그 처음에는 신한국당이었다가 이름을 바꿔요. 한나라당으로. 한나라당에서 이제 경선을 했는데 져요. 지니까 탈당을 해요. 그래갖고 국민연합인가? 뭐를 만들어요. 그 당시에 정당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국민신당. 국민신당을 만들어갖고 독자 출마를 해요. 근데 3등을 해요. 우리 민주주의에게는 정말 행운이었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1997년 15대 대선이었어요. 그 당시에 1등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40.27, 이회창 38.74, 이인재가 무려 19.2, 거의 300만 표를 가져갔어요. 표 차이는 한 40만 표밖에 안 났었어요. 그래갖고 사실상 이회창, 이인재 그 표가 분산이 되면서 그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인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지는 선거였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쪽 정당의 불복의 역사거든요. 근데 2002년 16대 대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여러분들 누가 그 이후에 이제 이인재가 그 국민신당에서 접고 새천년 민주당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게 그거예요. 한나라당에 있다가 결국은 이회창과의 결별, 그래서 국민신당, 그래서 3등하면서 그쪽에서 욕 뒤지게 먹으니까 자기가 대선 민주당의 김대중 정권의 1등 공신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새천년 민주당으로 그 다음에 이제 철사같이 온 거예요. 그러다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인재 대서론이 있었어요. 이인재 대서론이 있어갖고 그 당시에도 이인재와 그러니까 이회창의 대결이었어요. 처음에 노무현은 2% 나왔어요, 처음에.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을 바람으로 우리가 이제 서서히 노사모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의외에 이인재 대서론이 있었는데 선거 중반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역전을 해요. 역전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인재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상대가 아니고 광주에서도 깨지고 믿던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재가 자진 사퇴를 해요. 중도 경선 완주를 안 해요. 사퇴를 하고 이인재가 들어간 정당이 어디다? 거기가 이제 자민련이에요. 이제 새천년 민주당에서 노무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들어간 정당이 자민련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민련에서 또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갖고 우리가 불사조라고 했었죠. 그때 2002년이 바로 16대 대선이었습니다. 근데 2002년 16대 대선은 두 번의 경선 불복이 있었어요. 사실상 이인재가 먼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져놓고 탈당해갖고 나가버리고 두 번째는 뭐죠? 2002년 하면 여러분들이 뭐죠? 월드컵이었죠. 월드컵. 엄청난 월드컵의 그 시너지 효과를 빌어서 정몽준, 그 당시에 정몽준이 엄청난 인기를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요, 거의 이회창이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이회창 대 노무현 대통령 1대1 대결로 하면요 10%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노무현 플러스 정몽준 하면 이겨요. 간발의 차로. 그런 현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몽준의 몸값이 굉장히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정몽준의 몸값이 올라가니까 정몽준은 뭐 후보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 그 민주통합당이었죠.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됐는데 이인재는 불복을 하고 자민련으로 튀어버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 힘 갖고는 이제 이회창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시도해요. 정몽준과 단일화를 시도하는데 정몽준은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전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다음에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사건건 부딪히고 막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 하루 전날 정몽준이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를 철회를 해요. 그런데 후보 단일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분명히 이겼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에서도 이겨요. 이겼는데 정몽준이가 갑자기 하루 전날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민중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굉장한 그 시련이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어떤 불복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도 공통점이 있어요. 불복의 역사.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지금도 누가 봐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질 일이 없습니다. 그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죠. 그렇죠? 지금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내 지지율 차이는 거의 20% 이상 나요. 누가 봐도 이제 이낙연이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저런 민주당 안에서 불복의 어떤 언어나 정치적인 어떤 선동이 나오냐? 민주당 안의 기득권들은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게인 2002년이 된 거예요. 어게인 2002년. 제 말에 아마 너무너무 동의할 거야. 왜 이낙연 같은 자기네들은 민주 진영의 진골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늘 기득권과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랬던 분이어서 지금 이낙연과 붙는다? 오히려 이낙연의 저런 행동은 나올 수가 없어요. 변방의 장수가 중심으로 들어오기까지 민주당에서도 엄청난 벽들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후보인 거예요. 바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봤듯이. 아직도 민주당 안에는 그런 기득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떤 이낙연 후보나 그 설훈 누가 누구 입에서 나왔죠? 선대본부장 설훈 의원 입에서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얘기해 드린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김근태 병이에요. 김근태 병이 도졌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설훈은 누가 봐도 민평년계의 마청이에요. 그렇죠? 민평년계의 마탱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근태 의장은 독재와 한거하면서 굉장히 민주화를 위한 훌륭하신 분이죠. 김근태 같은 분이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나세요? 노무현 대통령과 계급장 뛰고 맞짱 뜨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들이 왜 나오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무현, 네가 뭘 했냐는 거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나 할줄 알지? 노무현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본인들은 목숨 걸고 전두환과 싸우고 박정희와 싸웠던 우리 민주화에 가장 큰 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기득권 의식에 있다 보니까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이 차지해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근태 의장 같은 분들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계급장 뛰고 맞짱 뜨자고 했던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김근태 밑에서 정치를 배웠던 설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 지사에게 하는 얘기가 후보에게 얘기하는 게 바로 불복 프레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의 어떤 그 순혈 구조를 따지는 민주당의 기득권들이 결국 이재명을 인정할 수 없다가 바로 불복 프레임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다?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걸볼 거냐면요.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과거에 이재명을 잊고, 모든 4년 전에 이재명을 기억하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여의도에 갇혀있는 3선 이상의 중진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의도에 갇혀있는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은요, 아직도 이재명을 자기 발 아래로 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4년 전에 이재명은 그냥 성남시장이었어요. 성남시장에서 국회에 부르면 나와서 그냥 일개 시장이었던 거예요. 성남시장. 지사도 아니고. 이 시장 뭐 똑바로 사세요. 호통치던 사람들이라고. 국회에서. 응? 그리고 뭐 같은 거 시장으로서 뭐 하고 싶으면 의원님 하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4년 전에 이재명을 기억하는 민주당의 기득권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무엇을 볼 거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로 확정이 될 경우에 4년 전에 이재명이라는 걸다 잊고 이제는 민주당의 정권 연장을 위하는 사실상 민주당의 리더격인 후보가 되는 건데 그런 후보에 사실상 인정하는 정치인들 4선이건 5선이건 뭐 초선이건 이제는 민주당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 있는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서 진정성 있게 대하는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인들이고, 아직도 4년 전에 이재명을 기억해서 민주당의 대권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이 누구인지를 가장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용기는요, 현실을 직시하고 그 사람의 위치를 인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위대한 정치인들이에요. 그걸 잘하는 게 누구냐? 바로 우원식 후보예요. 그렇죠. 우원식, 정청래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이 바라볼 때 3선에 4선에 굉장히 민주당 원내대표가 높아 보였던 정치인들이지만,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지사의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주는 거, 그런 것도 쉬운 정책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 대통령 후보라고 깍듯이 예우하는 거. 단순한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때는 단순히 이재명의 승리가 아닌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세력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개인 이재명으로 볼 것이냐, 민주진영의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정권 연장을 하는 이재명으로 보일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이재명은 자기네 눈에는 한없이 낮아 보일지 모르지만, 대선 후보 이재명은 우리가 당연히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 민주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라도 사실상 대통령급으로 여러분들이 존중해주고 예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정당에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바로 경호가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호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선 경선 불복이 굉장히 이낙연 지지자들을 보면 진짜 현실화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들으시는 분들 분명 있어요. 그렇죠? 불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 쟤네들 하는 거 보니까 일명 똥파리라고 하는 인간들, 전부는 아니래도 극히 일부는 분명히 윤석열 찍는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주 진영에는 첫째, 똥파리들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요 동일시예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민주 진영에 보호해야 될 사람이고, 두 번째 바로 보호해야 될 사람이 바로 조국 장관님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국 장관님이나 민주진영의 유시민이라는 거대한 정치인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지금은 당연히 민주당의 경선에서 이분을 다물고 있어요. 당연히 민주당의 입을 다물고 있죠. 그러나 경선이 끝나고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엔 누구보다도 정권 연장이 필요한 건 조국 장관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짜 마음 아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정경심 교수님이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법리적인 판결만 하니까. 1심, 2심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장관님의 명예 회복을 하는 거는요, 정권 연장밖에 없는 거예요. 정권 연장을 해서 다음 정권에서 정경심 교수님을 보석으로 뺀다든지, 그런 방법이 가장 빠른 거예요, 현재. 그렇죠?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상 다음 정권에 우리가 잡고 보석으로 정경심 교수님을 빨리 출소시켜서 그때 다시 우리가 또 싸우는, 그게 김경수 지사나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정권을 뺏긴다고 생각하십시오. 더 혹독한 시련이 우리는 눈앞에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조국 장관님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님 이런 분들은요, 민주 진영의 정권 연장이 가장, 우리 민주 진영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그분들이 침묵을 하고 있지만 우리 민주 진영의 리더격인 대통령 후보에 출마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말을 할 수 있죠. 조국 장관님이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싫다 그래갖고 젖도 찐다 그러면 정말 이번엔 정권 연장이 중요합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요, 똥파리들은 조국 장관님의 말까지 어겨가면서 윤석열을 찍는다? 많은 방지가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절대 악으로 생각하는 애들은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 그래도 걔네들은 말 안 들어요. 그러나 100명 중에서 적어도 70명 정도는, 아, 조국 장관님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 그리고 우리 유시민 장관님 이런 분들의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갈 것이다. 두 번째,
저는 왜 여러분들이 사표를 자꾸 겁내시는데 겁낼 필요가 없냐? 여러분들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2부에서 얘기할 건데 역선택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낙연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찍는다는 응답이 33. 몇 프로가 나왔다. 이거는요. 어떤 경우에 이게 좀 가능하냐면요. 윤석열이 제3지대에 있었을 경우.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제 예상보다는 국민의힘에 너무 빨리 입당을 했어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9월, 그러니까 10월 달에 끝나고 윤석열이가 계속 밖에 있었다 그러면, 그쵸? 윤석열이 계속 밖에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똥파리건 이재명이 아무리 절대 악이라서 싫어도 국민의힘에다가 투표하는 건 굉장히 민주 진영으로서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제말 이해하십니까? 그쵸? 만약에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 있다 그러면 이재명이 싫어서 제3지대에 투표하는 것은 본인의 양심에서는 그나마 할수 있는 투표예요. 너무 싫으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자체만으로 그런 본인의 비양심적인 여태까지 이재명 지지자들도 국민의힘을 비판했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다가 후보에다가 투표를 한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자체만으로도 사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말 일리가 있잖아요. 윤석열이 계속 밖에 있으면 자기는 국민의힘 후보에다가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이재명이 시킬 때문에 윤석열에다가 표를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내가 너무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이낙연이 됐어요. 분명히 찍기 싫은 사람들이 생겨요. 그거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똥파리들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이낙연 후보가 싫은 사람들은요. 민주당 후보에 이낙연이 됐다면 끔찍하다고 찍기 싫은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생각하기도 싫고 찍기 싫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이성적인 우리 민주 진영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갖고 자기가 국민의힘에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은 100% 동의하는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죠? 100% 나는 그렇다. 아무리 내가 이낙연이 싫어도 어떻게 내가 국민의힘에 투표를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스스로들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그래도 민주당에다가 투표할 수 있는 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은 민주당의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선 경선 불복 프레임은 걱정할 것 없다라는 게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아직 여러분들이 경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진영을 단일 대우로 이끌 만한 정치인들은 분명히 아직도 있고 대선 후보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민주진영의 마음을 하나로 잡고 있는 조국 장관님이나 또는 유시민 전 장관, 거기에 이해찬 대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적들과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 가세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 경선이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 민주 진영에는 엄청난 인재들이 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검찰개혁을 누구보다도 정면에서 싸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님은요, 지금 물론 2등을 해갖고 이재명 후보와 선두를 다투면 너무 좋겠지만, 추미애 출마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의 경선이 선명성을 띨수 있고, 적어도 적폐들과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과의 대선 경선 자체가 개혁적 이미지를 치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사실상, 누가 봐도 어느 정당이 개혁적이냐, 어느 정당이 나랑, 좀 맞나,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우리가 말은 그래요. 중도는 없다라고 했지만 중도는 분명히 존재는 해요. 왜 중도를 존대한다고 저는 사실 저 중도 인정 안 하는 사람 중에 제가 하나 첫 번째 사람인데 중도를 어느 순간부터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도 얘기하다 보면 저번에는 이명박 찍었다가 이번에는 문재인 찍었다가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민주당 위주의 정치 식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 위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구나.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들 분명히 보시면요. 지난번에 박근혜 찍었다가 이번에 문재인 찍은 분들이 분명히 있고 정말 앞으로 그러면 누굴 찍을 거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요. 자기는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누구든지 찍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거를 중도라고 봅니다. 그쵸?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지만 중도는 센 쪽에 붙는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요즘은요, 어떤 게 센지를 보질 않아요. 어떤 정책이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아,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불리한 거는 사실상 부동산 문제였거든요. 부동산 문제로 20대부터 50대까지 다 열받게 했어요. 그래서 4.7 재보궐선거가 사실상 참패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어떤 내년 대선 구도를 보면요. 저는 윤석열의 국민의당 입당은 정말 민주당이 구도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2부에 말씀드리고요. 대선 경선 불복 프레임 걱정할 것 없다는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윤석열이 입당을 하는 순간 그래도 이낙연을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이재명을 인정할 수 없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차마 국민의힘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표 방지의 역할을 할수 있고, 민주주의에는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에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민주주의의 표가 그렇게 여러분들 역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결국은요, 양쪽 지지자들, 분명 강성 지지자들이 있어요. 언론에서 맨날 친문 강성 지지자들 이런 얘기만 해갖고 마치 많은 그 사람들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들이 비하하면서 대깨면 대깨면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언론들은 계속 뭐 민주당 지지자들, 뭐 민주당 의원들, 그 강성 지지자들에게 구애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왜 언약장을 못 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을 엄청 비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하면요,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들이 더큰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정치 세력도 코어 지지층 없이 정치를 할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막 비난하는 이유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견고하기 때문에 대통령 집권 5년 차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정치 세력이 여러분들 코어 지지층이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크게 비난하고 하는 것은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의 견고함이 사실상 부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까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요번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보고 윤석열의 워딩을 보세요. 우리는 여태까지 사실상 박근혜가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걔네들은 맨날 탄핵의 강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쵸? 그놈의 강은 얼마나 먼지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사실. 국민의힘의 현재 정치 구도상으로 보면요, 탄핵의 강이라는 강은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제가 보면요, 오히려 선거 때마다 유력 대선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왜, 여러분들, 박근혜의 탄핵의 강을 건너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들이 가장 큰 코어 지지층이고,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영남 TK와 PK를 중심으로 가장 큰 코어 지지층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을 쳐다보냐에 따라서 그들이 당선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대표는 뭐든지. 그래서 보수표를 의식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박근혜 동정론, 그래서 사면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윤석열 지네 그 지가 특검에서 지네가 구속시켜놓고 굉장히 그 윤석열은 박근혜를 구속수사 안 할라 그랬다, 이렇게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자기네 지지 기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 표를 끌어안으려는 게 어떻게 보면 선거 공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쪽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 지지층의 어떤 견고함에 결국은 기댈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의 사정이에요. 그러나 저쪽 지지자들과 이쪽 지지자들은 엄연히 다릅니다. 대깨문이라고 비하하는 수구 보수 세력 조중동에서 늘 대깨문 대꾸면서 비하하는 이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나 대깨문, 그래 대깨문인데 어쩔래? 사실상 피를 흘렀던 민주화 시대에 동고동락을 했던 민주화 시력의 국민들이에요. 8.7항쟁의 시민 넥타이 부대와 함께 학생들과 정치인들과 함께 같이 피를 흘렸던 민주화 시대의 국민들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 피는 우리가 흘리고 가장 언론 자유와 가장 모든 자유를 누리는 건 저지반들이다. 니네가 맨날 독재 독재 하는데 니들이 정말 진정으로 독재 정권에서 살아는 보았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하면서 이제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민주당에는 강성 지지층이 있다. 저쪽에는 강성 수구 세력들의 태극기 부대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중도가 붕 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왜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은요, 민주당에는 크나큰 행운이다. 왜 얘기하냐면요, 잘 보세요.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사실 제가 사실 걱정했었어요. 내년 대선에 엄청난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윤석열이 전략을 굉장히 잘 짰어요. 저는 윤석열이 와 뒤에 누가 있지? 윤석열이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국민의당 입당한다 한다 하면서 계속 선을 그을 때 야 저거 누군가가 굉장한 정치 브레인이 붙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 윤석열이 밖에 있으면 이길수록 중도라는 표의 흐름은 윤석열에게 가는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왜 그랬냐면 현재 그 국정조사가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 분석을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보여주지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중도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러분들 선거 때 1대1 구도로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 어느 측이 이길지 몰라요. 그렇죠? 1대1 구도로 보면 어느 지지층이 직결을 하고 어느 선거운동이 제대로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정권을 타 3%에서 5% 미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가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 정말 안철수가 미웠어요. 안철수가 너무 믿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안철수 굉장히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했으면요, 외연확장이라는 건 없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안철수가 밖에서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이와 안철수가 단일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정치 식견이 낮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쪽이 더 파이가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오세훈과 경선을 했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국민의힘의 경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밖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안철수가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과 밖에서 경선을 했기 때문에 나름 외연확장의 효과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보시면요, 안철수가 무슨 힘이 있냐, 그게 아니죠. 아 나는 문재인 정권은 좀 별로야 이번엔 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싫지만 아 여기가 어떤 야권 세력이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여러분들 어떤 구도가 돼요? 이제는 무조건 대선은 양자 구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윤석열이 밖에 있었으면 양자 구도가 아니야.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뻔했어요. 윤석열이 밖에 있었으면요, 저는 진짜 이게 대권 넘어갈 뻔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이 11월까지 버티고 욕을 하든, 윤석열이 11월까지 밖에서 외연확장이건 중도 진보 탈 진보를 흡수한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11월까지 버텼다 그러면요, 국민의힘 대권 후보와 윤석열이 경선을 해서 이기면요, 이쪽의 파이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마치 아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가 되는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때요? 민주당이 싸우기가 쉬워진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쏙 들어가는 순간 제3지대가 사실 이번 선거는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제3지대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우린 사실 제3지대에서 막연한 윤석열과 함께 탈진보 중도를 흡수해갖고 국민의힘과 연합을 하면 그 선거가 가장 어려운 선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양자구도가 된 거야. 진보냐 보수냐의 이념 대결로 또 가는 거예요. 되게 큰일 날 뻔한 선거예요. 그쵸? 사실상 대선 구도는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둘 중에 하나의 선택권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즉 민주당이 싸울 수 있는 힘이 더 생긴 거죠. 만약에 윤석열이 11월까지 버티고 있었다고 하면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반민주 세력은 맞아. 국민의힘과도 싸워야 되고 제3지대와도 싸워야 되는 이중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은요, 정말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저렇게 문재인 정부를 배신하고 외곽에서 11월까지 계속 뜸들이면서 있었다 그러면요, 민주당은 이 화력이 분산돼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도 지켜봐야 되죠. 제3지대에 윤석열 중심으로 탈진보 세력들이 모여가는 것들을 보면서 조바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입당함으로써 어때요? 그냥 국민의힘과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되게 쉬운 싸움이 된 거야.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는 제가 그래서 김종인이 계속 국민의힘에서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종인이가 아무래도 그 사람 수는 많이 읽잖아요. 나와서 윤석열이를 절대 못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안 된다고 파이어 계속 그 윤석열이 밖에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중도가 흔들리고 나름 윤석열에게 기대하는 중도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탈진보 세력도 분명히 있어요. 어? 그러면 민주당은 야 이거 국민의힘과도 1대1 구도로 싸우기가 벅찬데 윤석열과도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민주당은 과거에는 국민의 후보랑 싸울 때는 3% 안에서의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야 이거 제3지대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홍준표에서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나왔어요. 윤석열이 아 저는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와 경선을 통해서 저도 승복하고 제가 이길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기호 2번을 달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그냥 제3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와 밖에 있다가 홍준표와 1대1 구도로 붙었어요. 홍준표를 윤석열이 이겼어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제가 제3지대에서 이겼지만 제가 국민의힘의 이번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번에 기호를 달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제3지대의 모든 탈진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와 국민의힘의 표를 동시에 얻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현상이죠. 그러면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뻔했어요. 근데 윤석열이 안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은 싸우기 정말 쉬워지는 선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럼 윤석열은 이런 선택을 했냐. 응? 사실상 윤석열이가 들어가면서 제3지대는 끝난 거예요. 제3지대는 끝났어요. 사실상 우리가 가장 두려웠던 게 윤석열, 안철수, 뭐 김동연, 뭐 또 다른 세력들이 모여서 굉장히 제3지대 김종인이가 모이고 전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아무리 민주당이 싫지만 국민의힘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여론조사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뭐 50%가 넘었다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국민의힘의 혐오 수치를 따져보면 아직도 국민의힘이 1위예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민주당이 혐오스럽습니까? 국민의힘이 혐오스럽습니까? 하면요 아직도 압도적인 1위는 국민의힘이에요. 그거는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땐 아무리 민주당이 똥포를 쳐도 국민의힘에겐 정권 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 제3지대의 역할을 윤석열이 분명히 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민주진영에는 위협이었어요. 근데 저는 윤석열이 쏙 들어가면서 사실상 윤석열은 밖에 있으면요 굉장히 왜 안 들어오냐 그러면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조바심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의 가장 패착은 뭐냐, 11월까지 버티고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난 다음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윤석열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11월까지만 버틸 용기가 있었다, 정치적인 배짱이 있었다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 끝나자마자 그 다음 수순은 제3지대에 있는 윤석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듣기 싫으시면 죄송한데 짐 싸시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가 그럼 쉬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계속 정치적으로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조급한 마음에 윤석열이가 국민의 입당을 쉬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그 윤석열이도 이제는 그냥 국민의힘에서 비판, 국민의힘이 비판받으면 본인도 비판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죠?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될 가망성은 올라갔죠. 굉장히 여러분들 오묘한 게 있어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거는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될 가망성은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로 정권 교체를 할수 있었던 것은 뚝 떨어진 거죠. 바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은 소를 얻고 대를 잃은 거예요.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은 올라갔지만, 윤석열이가 밖에 있을 때는 정권 교체가 굉장히 바라는 여론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윤석열이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쉬운 정치라는 거예요. 11월 이후에 단일화 전략을 가져가고, 바로 안철수나 모든 사람들이 총 합세를 해갖고 윤석열이가 제3지대의 대권 후보가 됐다 그러면, 국민의힘 대권 후보와 경선을 통해서 있었다 그러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올라가고 사실상 중도 확장 정책이 일어날 뻔했죠. 그렇죠? 큰 그림에서는 우리에겐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윤석열이 대권 후보 되든 홍준표가 대권 후보 되든 민주 진영에서는 그냥 화력을 국민의힘과 싸우면 되니까 어려운 선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낮추면서 국민의힘의 후보로서는 가능성을 올려고, 그래서 윤석열은 손쉬운 선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과 최재형을 입당시킨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목표가 뭐예요? 정권 교체죠. 그렇죠? 근데 본인들의 후보가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윤석열과 최재형을 입당시킴으로써 사실상 국민의힘은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안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용병들이 들어오면서 흥행에 굉장히 어떤 그 국민의힘의 그 경선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목적이라고 하면, 윤석열과 최재형이 들어오는 순간 오히려 그게 리스크인 거죠. 리스크가 돼버리면서 정권 교체의 확률은 낮아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 입당했다는 말은 대통령을 되기 위해 입당했다는 뜻인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를 보면요, 중도는 존재해요. 한마디로 윤석열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사실상 윤석열이 갖고 있던 중도의 표는 날아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천만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이 밖에서 그냥 뭐 대권 출마한다 마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중도의 표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중도의 표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중도의 표가 공중에 떴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은 누구보다도 가장 유리한 사람 누구다? 이재명 지사가 된 거예요. 또 이건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우리 정치 여러분들에게 말씀 공감되는 얘기죠. 왜 이재명 지사가 가장 큰 혜택을 보냐? 그걸 알려드릴게요. 우리 정치, 요즘 언론이나 우리 정치계에서 가장 인정하지 않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40%가 유지된다는 거. 두 번째, 아직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는 거. 서로 안 믿어요. 맨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라고 얘기하면 수구 보수 세력들이나 태극기 부대는 여론조사 거짓말이라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어느 순간 따라잡았다 그러면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아직도 국민의힘은 저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냐고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틀리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데,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저두 정당 아니면 의지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는 중도 보수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나 여러 가지 현재 분위기를 보면요, 중도가 외면을 한거 맞아요.
어느 정도 중도가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이탈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탈한 표를 윤석열이가 사실상 잡아먹으면서 밖에서 지지율을 높였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들어오면서 중도는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선거라는 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서 이재명 지사가 가장 수혜를 입었다는 거는요, 첫째, 이재명 대 이낙연의 경선이 아무리 치열해도 윤석열이 밖에 있었다 그러면 이재명을 싫어하는 이낙연의 지지자들은 밖에 있는 윤석열에게 나름 부담 없이, 국민의힘이 아니니까 나 그냥 윤석열 찍을래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나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반 이재명 세력의 이낙연 지지자들도 차마 국민의힘에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다. 첫째. 그쵸? 그 다음에 둘째. 그러니까 제3지대는 없어졌다. 셋째,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요. 주가 바뀌었다는 게요. 주가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순간, 이재명이 도전자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묘한 겁니다. 그쵸? 윤석열은 누가 뭐래도 가장 정권 교체에 큰 인물이 됐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서, 윤석열이 지지율을 사수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 된 거고,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도전자의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는 게 굉장히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윤석열이 한때 50% 60% 나갔던 정치 세력과 중도의 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서 윤석열은 자기 지지율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오히려 지켜야 되는 입장이 된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지사와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마치 도전자가 돼버린 거예요. 느낌이. 중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없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었냐. 바로,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겼죠.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2002년 대선을 했어요. 이상한 현상이 2002년 대선과 비슷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정권 연장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도전하는 것 같이 안 보여요? 착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전 정권이 김대중이었고 노무현이 정권을 잡으면 정권 연장이었다라는 프레임이었는데, 2002년에 누가 봐도 노무현은 도전자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전 대선에서 졌던 이회창이가 지켜야 되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낙연이 이재명을 두드리고 까고, 친문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까고 두드리면서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선을 긋지 않아도 마치 중도가 볼 때는 이재명은 도전자고,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정권 교체의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쵸? 바로 그거예요. 이낙연이 계속 이재명을 탈당하라, 경선 불복하, 이런 말들을 때리면 때릴수록 친문 정치인들이 이낙연 주위에서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자가 돼버리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자연스럽게 정권을 연장을 하면 정권 교체의 느낌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도의 표는 이 윤석열이의 국민의힘 입당에 의해서 공중분해가 돼버렸고, 그렇죠? 안철수의 여태까지 정치 행보, 김동연의 정치 행보, 이런 행보를 보면요, 절대 진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쪽에서 무슨 제3지대, 제3지대 이러면서 떠들지만, 결국은 저쪽은 수구 보수의 표의 분열을 가져가는 것이지, 확실한 민주당의 표를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응? 이제 이낙연의 이재명 죽이기 프로젝트 자체가 국민의힘과 동일선상에서 형수 욕설을 갖고 민주당 이낙연 캠프에서 공격을 하고,
홍준표가 공격을 하고 그럼 어떠래요? 똑같은 프레임이죠. 이낙연도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 갖고 공격을 해요. 홍준표도 저런 후보 형수 욕설 갖고 공격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어, 국민의힘과 이낙연의 어떤 공격은 이낙연 주변에는 친문 정치인, 친문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낙연은 민주당의 어떤 정권 연장의 소신보다도 이런 홍준표의 공격과 이낙연의 공격을 뚫고 도전자의 입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 아나요? 그렇죠. 과거의 대선 후보들은 전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애써 전 정권의 어떤 그 대통령을 탈당하라 그러고 선을 그으면서 계속 그런 그 선 긋기를 통해서 자기가 차별화 전략을 시도했는데, 이재명은 가만히 있어도 이낙연이 찾고 자기를 반문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어? 반문은 저쪽에도 있는데, 아, 그래요? 자기가 친문의 적자라고 얘기하고, 친문 후보들이, 친문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주변에 있다라고 언론에서 막 때리고, 그러면서 이재명을 반문같이 자꾸 포장을 해주니까, 딴 사람이 볼 때는 이재명이 정권을 잡아도, 이거는 정권 교체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장은, 결국은, 윤석열이가 보수 정체성과 수구 어떤 전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중도 확장성을 스스로 막아버렸고, 사실상 윤석열의 가장 애킬레스건은 뭐냐, 그렇죠? 윤석열은 그냥 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과 민주당이 대한민국 잘못 이끌고 있다, 그냥 반문밖에 없어요, 내세울 게. 그러나 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붙었을 때는 3% 많이 나야 5%의 이런 선거에서는요, 이제는 선거판이 조금 달라졌다. 과연 다음 대통령은 어떤 나라를 이끌 것이냐, 이런 걸 많이 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저도 그래요. 우리가 유튜브 밖에 대문을 열고 나가면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 아, 제발 부동산 값 좀 잡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아유 좀 빨리 코로나 좀 끝났으면 좋겠어, 이거 막 이런 얘기 많이 들려요. 다음 대통령에 대한 중도, 우리 대문 밖을 열고 가면 여러분들한테 정치 부담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원하는 거는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이냐. 이재명이 윤석열의 입당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점은요,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을 하면 떠오르는 게 그냥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문재인이 싫었던 사람들은 그냥 문재인과 같이 각을 지고 싸웠던 거,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나오는 윤석열의 1일 망언을 보면요, 야, 저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스스로가 중도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는 중도 지지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에게 몸과 실천으로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경기도에 살면서 자기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내가 경기도에 살아서 다행이다. 서울시장 오세훈이 되는 순간,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미래의 대통령은 내 삶에 어떤 행복과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인가를 보는 중도의 잣대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어떤 대통령이 돼도 사실상 이념의 정치가 아니에요. 과거는 진보냐 민주냐 반민주냐의 선거가 구도가 그려졌었어요. 그래서 민주 세력은 민주당, 반민주 세력은 수구 세력들은 저쪽에 직결을 해갖고 선거가 처리했어요. 근데 이준석의 당선만 봐도요, 이제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선거로 이루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50대 60대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의 선거는 어느 정도, 그게 바로 바닥 민심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코어 지지층은 민주 대 반민주가 꽉 잡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30대 30 아니면 40대 40의 코어 지지층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다음 대통령은 미래와 비전, 이 사람이 저 대통령 했을 때 내 삶이 좀 나아지더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냐, 그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한두 달 대통령 후보로서 여기저기 행보를 했는데 사람들이 느낀 건 무식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이재명이 하면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계곡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백운 계곡을 가면 그 백운 계곡 옆에 무슨 닭집들을 어떤 뭐죠? 닭볶음탕 주인들이 거기 계곡은 나는 여태까지 그 사람들 건 줄 알았어. 우리가 몰랐던 사실, 그 어떤 그 계곡을 다 철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계곡을 개방을 하고. 응?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요, 한마디로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재난지원금. 저는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뭐 10만원 사면 11만원을 충전해주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거든요. 어? 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서 직무 수행 능력은 전국에서 1등이잖아요. 누구나 경기도에 사는 사람, 여러분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에 보면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죠. 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함께 친문이라는 정치인들이 하도 이재명을 깠더니요, 이재명 자체가 반문이라는 그들이 씌워놓다 보니까 이재명을 수구 세력들, 그러니까 보수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나는 민주당은 싫은데 이재명은 좋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되게 많다니까. 민주당은 싫은데 이재명은 좋다. 특히 이 현상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젊은 층에서 나와요. 젊은 층에서, 특히 민주당 꼰대 전당 국민의힘도 똑같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싫은데 이재명은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전통적인 정권 연장을 바라는 코어 지지층은 당연히 대선 경선에 따라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흔들렸던 이낙연 지지자들도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힘에 참아 투표를 못하면서 사표 방지 효과가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 민주정의 리더격인 조국 장관님, 누구보다도 정권교체가 절실하죠.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 수많은 보이지 않는 우리 민주정에는 인재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은 민주당에게서는 정권 연장에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압승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선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한 분석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윤석열의 쉬운 길 선택이 오히려 윤석열이 11월까지 밖에서 계속 무게 잡고 있고, 나중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홍준표가 이기든 유승민이 이기든 그 사람과 윤석열이 외곽에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중도와 어떤 반문 세력의 연합을 통한 중도의 그 제3지대의 힘이 커질 뻔했는데, 윤석열이 입당함으로써 우리는 싸울 상대가 분명해지고 쉬운 싸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준석의 패미 논쟁, 결국은 이준석의 패미 논쟁은요, 젊은 20대 남자들이 뭐 국민의힘의 지지는 잠깐이에요. 오히려 젊은 20대 여성의 민주당 지지를 오히려 올려놓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이 젊은이들의 표를 갖고 왔다? 결국은 그건 이준석 자신의 어떤 모습이지만,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의 열광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 이준석을 당대표 뽑은 것이지, 그런 이준석의 당대표의 국민의힘을 지지를 해준 것이지, 대권 후보가 윤석열에 나올 때는 그 이준석 지지가 국민의힘에 간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윤석열과 최재형은 대선의 조연이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윤석열이나 최재형이었으면요, 내가 만약에 대선판을 짠다 그러면요, 윤석열과 최재형은 조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정권 교체를 원했다 그러면요, 윤석열과 최재형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오히려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돼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윤석열 최재형의 국민의 입당은요, 실패해요. 오히려 밖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밖에서 문재인 정부를 까면 되게 아픈 거거든요. 누가 봐도 최재형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윤석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이 밖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외연 확장을 하면서 제3지대를 캐우면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과 최재형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정권을 민주주의에서 뺏어오고 싶다 그러면 조연 역할을 하면서 제3지대에서 진검다리 역할을 했다 그러면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조연 역할을 해야 될 윤석열과 최재형이 자기네들의 주연 욕심이 난 거예요. 주연 욕심이 나오면서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혜택을 입었던 감사원장과 검찰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그들의 수사가 그리고 그들의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들었던 것이 그냥 정치적이었다라는 사실상 정치 논리로 묻혀버린 거예요. 윤석열이 여태까지 정의로운 검사인 척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국민의힘에 쏙 들어가요. 누가 봐도 저 원래 국민의힘에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저렇게 혹독하게 당했고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사가 별로였구나.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쩐지 민주당 사람들이나 조국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리한 수사를 했구나.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밖에 있는 동안은 윤석열은 국민의힘과 선을 그으면서 그냥 윤석열이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나 이미지를 굳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낙연이 이재명을 비판하고 끊임없이 친문 정치인들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똑같은 논리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면 공격하고 윤석열이라는 밖에서 가장 큰 지지율을 받았던 사람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서 자기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는요, 이상한 현상이다. 마치 이재명이 도전자인 것 같잖아. 그치? 이낙연의 공격, 친문 세력의 공격을 나름 지네들이 공격하는 걸 이재명 지사가 이기면서 나아가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도전자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권의 청신호다. 오히려 윤석열이가 지켜야 되는 기득권이 돼버린 것이다. 그걸 보면 바로 2002년 어게인 대선이 다시 보인다. 노무현이라는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였고 정권 연장에 김대중 정부를 이어나가는 후보였는데도 마치 워낙 경선 불복이니 우여곡절이 많아갖고 도전자의 모습을 보여줬고 오히려 이해찬이 이 회창이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아무래도 도전하는 사람에게 표를 돕고 싶어하는 정서가 있거든요. 이런 좀 선거가 구도가 된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뭐 조국 장관님의 그 자녀분 그 입학 취소를 뭐 논한다 뭐 그런 기사는요, 그 조국 고려대의 언론 플레이예요. 그 왜 그러냐면 조민 그 당시에 그 양이 조민 선생이 고려대에 입학할 때는요, 그 어떤 그 성적 증명서나 그런 것들이 제출한 바 없고 검찰의 압수수색 품목에 고려대 입시 자료는 없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고려대는 검찰의 그 어떤 입시 자료를 낸 적이 없어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이거 방송 못 보신 분들 있으면 이거 꼭 한번 보세요. 고려대학교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고려대학교의 입시 자료가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 그 검찰의 기소장에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그런데 고려대가 뭐 입학 취소니 이런 자체가 고려대의 언론 플레이예요. 아니 입시 자료 자체를 자기네들이 다 폐기했다 그래갖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도 그 어떤 조민양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뭐 증명서를 냈다던가 그런 그 어디도 없어요. 응? 그런데도 지금 뭐 고려대에서 조민양은 뭐 입학을 다시 뭐 자료도 없으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언론 플레이 하는 거고 이 고려대 자체가 그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고려대의 또 다른 적폐들이 조국 죽이기에 가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응? 부산대 총장은 적폐가 아니에요. 그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부산대
그분은 변호사 출신의 총장인데, 고려대랑 전혀 다르신 분이고, 그거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 여러분들 이 내용이에요. 충격, 조국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던 검찰이 확보되는 고려대 입시 자료는 없었다예요, 이거.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꼭 세스코바. 보셔야 돼요. 입시 자료 자체가, 입시 자료 자체가 없었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보시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조국 장관을 거짓말로 해도 검찰이 확보했다는 고려대는 이미 다 폐기했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기소장에도 고려대의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저거는 속으시면 안 돼요. 입시 자료 자체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검찰이 확보했다는 자체가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1년 전에 이거를 얘기했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듣고 가십시다.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10분짜리밖에 안 되니까 약간 요거 좀 한번 보고 가요. 여러분들 혹시나 기억 아직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어제 재판에서 그 고려대에서 압수수색된 증빙 목록, 그러니까 그 조민 씨가 입학할 때 냈던 원서에 뭐 논문 제1 저자 그리고 뭐 대외 활동 뭐뭐 했다라는 그 증빙 목록이 사실은 고려대에서 압수된 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나왔다라는 그 발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조국 전 장관이 내 딸은 고려대에 이 증빙 목록을 내지 않았다. 논문 1저자를 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제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예, 내지를 네. 않았다. 바로 그 얘기죠. 그 말을 했는데 그 직후에 바로 나온 보도라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자, 날리는 보도였습니다. 이 부분은 네, 또 뭐냐면 우리 정리해 예, 정리를 봤었다. 다시 예. 이제 원래 이게 태연의 기사 이렇게 데스킹 하다 보면요. 이렇게 자꾸 늘어요, 저도. 아니, 이게 예. 중요해요. 왜 이게 전달력이 중요하냐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기사를 어떻게 써야지 사람들한테 전달이 잘 될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게 쉽게 딱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거 있습니다. 작년에 한참 보도 나온 것 중에 조국 딸 고려대에 그 제1 저자 논문 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였느냐면은 그 원서에 그 입학 원서에 보면은 첨부 증빙 자료 목록 이래 가지고 쭉 하나 붙여줘요. 거기에 보면 제1 저자 논문 뭐 무슨 어디 가서 그한 인턴 증명서 이렇게 쭉 써놓은 거 있어요. 그 목록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제1 저자 논문이라고 있더라. 아니 어제까지 조국이 그 논문 안 냈대놓고 냈네 냈네 냈어. 이그 바로 그게 뭐냐면 증빙 자료 목록이었던 거예요. 목록 뽑고 조진 예, 거네요. 그러니까 제1 저자 논문이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도 검찰이 몰라요. 근데 이 증빙 자료 목록이 있으니까 냈구나. 냈네 냈어. 그리고 안 냈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 목록을 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입시 자료로 쓰겠다는 의도인 거잖아요. 그럼 봐. 적어도 거짓말을 했거나 거짓말을 할 의도가 있었네.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정상적이라면 그게 그럼 어디서 나와야 돼? 고려대에서 고려대 나와야 돼. 압수수색했으니까 고려대에서 나와야죠. 그렇죠. 아니요. 정경심 교수 PC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냥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뒀던 거예요. 자녀 그걸 그러니까. 입시 자료를 위해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김태형 기자는 지금 저 우리 아주경제에 있지만 그 전에 이제 SBS에도 여러 번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를 쓸때 그냥 일부러 SBS 기자라고 막 쓰고 그랬대. 왜냐? 꼭 되고 싶은 거야, 이제 막. 그럼 소망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그게 지금 컴퓨터 안에 있대요. 얘는 그럼 이제,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은 전 SBS 사칭인 거죠. 사칭인 거죠. 저는 저 고등학교 다닐 때저 성문종합에다가 써놨었어요. 그 이렇게 어느 대학이라고. 그래서 샤샤샤 대학. 샤샤 대학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학력 사칭인 거야, 이제. 그렇죠.
그거를 내가 어디 다른 데 냈는데, 내가 서울대 뭐 그 졸업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 냈는데 그걸 압수수색을 해서 걸렸어야지 내가 학력 위조잖아요. 그런데 네. 내가 내 우리 집에 내 책상 안에 그거 써가지고 넣어놨는데 그걸 학력 위조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 이전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정경심 교수 PCS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아 입시 부정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조국 장관은 제 딸은 고려대학교에 응모를 한 적이 없다. 네. 라고 얘기했고. 고려대학교에는 지원을 했는데 네. 이 증빙 서류를 낸 적이 없다. 증빙 서류를 낸 적이 네. 없다. 라면 조국의 거짓말로. 그렇죠. 몰아가서 거짓말을 간 거죠. 도덕성에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치명타를 그렇죠. 검찰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네. 마치 이게 그래서 우리 저 김태형 기자랑 저랑 뭐라고 했냐면 이거 제2의 직인 파일 사건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엄청나게 많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제1저자 의학 논문 냈다. 고려대 제1저자 논문 안 냈다던 조국 위증죄 처벌 받을까? 조국 딸 논문 고려대 입시 때 제출 서류 목록이 있다. 야, 제1저자 논문 고려대 제출 안 했다 했는데 이렇게 마구 보도가 나갔었어요. 이 당시에 보도가 될 당시에 제가 고려대 여러 번 찾아가고 여러 번 연락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문 안 열어주죠? 아니 문은 열어줬었는데. 근데 겁이 없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고려대에서도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 왜 저 교수가 저렇게 발언을 하는지 우리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발언들이 돌아왔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고려대는 입시 서류를 5년까지밖에 안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졸업을 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졸업을 했으니까 그 서류를 폐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 자료니까 2019년 그렇죠. 압수수색을 가봤자 없는 게 정상이죠. 예. 없는 게 정상이죠. 예. 5년간 보관을 하게 돼 있으면. 그런데 네. 검찰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그 당시에 문서는 없는데 전산상에 남아있는 걸 확보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출을 했다라는 소리니까 예. 전산에 남아있다는 거는. 그리고 그 오늘 그러니까 어제 재판에 나왔던 그 교수가 했던 말이 검찰이 우리가 확보한 문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는 다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대에서 압수가 된 걸로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조민을 퇴학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이런 자료 우리는 이런 자료가 없어야 정상인데 네.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 나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려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조민 퇴학 되겠네 네. 라고 한 건데 조민 퇴학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버린 거죠. 고려대에서는 이 문서를 검찰한테 좀 달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줘?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고려대에서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요. 네. 퇴학을 시켜라. 이거는 뭐 특혜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려대 총장이 중심을 잡고 우리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라면서 이 문서를 달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와서 거짓말인 걸로 드러난 겁니다. 자, 당시에 이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에 어떻게 입학을 했느냐 하면은 그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그렇죠.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대 논문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 의대 논문은 언제 필요하느냐면은 조민 씨가 만약에 해외 유학을 간다면 유학할 때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이제 뭐 외국에 유학을 갈 때는 그런 이런 그 주요 저자 논문에 참여하는 게 필수적이래요. 그 얘기를 이제 그 한영외고의 그 코디네이터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직접 해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 제일 저자 뭐 심지어 그 제일 저자 논문 중에도 해외 그 유수 그 논문 집에 실린 사례도 있다. 더 좋은 스펙 가진 애들도 많다라고 인정을 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조민 씨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을 가려다가 안 간 거예요. 그렇죠. 안 가고 국내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논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말했다면 오버 스펙인 그렇죠. 거죠. 이렇게 되면 이때 가장 문제가 왜냐면. 조중동이 어학특기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조민 한 번도 시험 안 보고 대학 갔다. 다 사기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악의적인. 네.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어학특기자 전형인데 이제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걸 보면은 1단계에서 어학 40%랑 학교 생활기록부 60%라고 하는데 학교 생활기록부가 우리는 당연히 대외활동이 들어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날 교수가 나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60%는 내신 성적이라. 내신 그렇죠. 네. 내신 성적. 그러니까 안 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40% 이외에 나머지 내신 60%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무슨 증빙 자료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럼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 아니 내신 성적이 안 들어가는 입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정시에 들어가면 이제 그 내신 말고 순수하게 이제 그 수능 성적만 들어가는 경우는. 예, 여러분들에게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요. 얼마 전에 정정신 교수가 입시 관련 사실 그 뭐 비리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죄가 됐다라고 하니까 고대에서 조민 퇴학시켜라 라는 글들이 있어요. 일베 성향을 갖고 있는 놈들이. 그렇죠? 또 다시 과거 철진한 논쟁을 또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님 PC에서 나왔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워낙 무슨 전형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대의 입시를 지원하려면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별로 입시 전형 자료들을 정경심 교수님이 PC에 이렇게 좀 저장을 해놨나 봐요. 왜 그러냐면 어느 학교 왜 그러냐면 고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학 특기자, 세계 인도 뭐 선도 선 세계 선도 특기자 전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학 40%, 생활기록부 60%예요. 그래서 의대 논문, 그래서 의대 논문은 필요가 없는 자체였던 거예요. 응? 근데 검찰은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조국 장관이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어? 근데 검찰이 확보했다. 그 확보했다는 게 고려대학교에서 어떤 입시 자료를 확보한 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에서 뭐 성균관대학교는 어떤 입시 요강, 연대는 어떤 입시 요강, 뭐 서울대는 어떤 입시 요강, 이런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확보해놓고 마치 그거를 제출한 것 같이 고대는 이미 5년간만 갖고 있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 폐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입시 비리를 적용하면서 여기저기 공소장을 보면요. 고대 얘기가 없어요. 고대 때문에 지금의 어떤 재판부에서 정경심 교수님이 징역 4년형을 받은 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뜻없이 2심 재판이 나오니까 고대 입학 취소시켜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검찰이 오히려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고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의 그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멸면주야 시키려는 전략인데 이거는 고려대학교에서 우리가 항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1년 전에 제가 조국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던 검찰의 끝난 고려대 입시 자료는 없었어요. 검찰이 거짓말한 거예요, 저건. 응?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대에서 무슨 마치 입시 비리에 고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고대에서 다시 고대 엠파스인가? 거기서부터 조민 입학 취소시켜라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응? 잘못된 것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고대랑 무슨 상관이냐, 고대는 입시 자료도 없고 거기에 어학 40점과 생활기록부 60점으로 갔는데 고대랑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검찰이 거짓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고대 입시 비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다. 그렇게 꼭 막 얘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 안철수, 그 다음에 뭐 김동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국민의힘과 어떤 합당 논의에서 삐그덕거리면서 사실 합당이 무산됐죠. 안철수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면 과거에 안철수는 좀 새로운 정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예, 누가 봐도 이제는 안철수를 새로운 정치 대안세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철수가 결국은 합당에 실패하면서 뭐 본인이 독자 출마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독자 출마를 얘기할 때 안철수에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냐면요. 지금 안철수 아무 볼품 없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요. 이제 국민의힘, 안철수가 노리는 수는 뭐냐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정해질 경우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정해질 경우에 단 1%가
아쉬울 때인데 자기는 아직도 한 2, 3% 많게는 5%는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이제 합당을 실패했지만 안철수가 그나마 느긋한 것은 안철수는 나는 독자라도 출마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결국 나한테 결국 니들이 손벌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대선이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안철수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 안철수의 또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게 바로 김동연 부총리예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치 세력과의 연대는 하지 않겠다. 누가 봐도 안철수는 이제 기존 정치 세력입니다. 그럼 안철수에게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안철수와 선을 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지금은 안철수가 우리가 마냥 비아냥거리고 웃고 그러지만 결국은 안철수가 나중에 가면요. 나는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가 필요하는 순간이 와요. 정치라는 게 막바지 가면 갈수록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왜 51대 49의 싸움이니까. 그때 안철수는 오히려 자기의 지분을 늘리려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그 윤석열과 이준석의 싸움 배후에는 김종인이 있다라는 방송을 한번 했죠. 그래서 결국은 김종인이가 그 일부 여러분들 보시면 이준석을 흔드는 세력들을 가만 보면 친박 세력들이에요. 그렇죠. 친박 세력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친박의 최고위원은 김재원이에요. 누가 봐도 김재원은 친박 중에 오리지널 친박이에요. 친박이 왜 그러면 이준석을 흔들까? 이준석은 누가 봐도 비박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에 있던 사람이고 결국은 이준석과 함께 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제가 저런 얘기 했죠. 김종인을 불러들여서 어떻게든지 김종인은 대화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2022년 지방선거를 보는 거군요. 만약에 이준석 체제로 쭉 가다 보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뻔히 안 봐도 뻔하게 친박 세력은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친박 세력이 이준석을 흔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홍준표가 딱 한마디 김종인 재등판론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그게 바로 김재원을 겨냥한 거예요. 뭐냐? 아직도 정권 망치고 천방지축 떠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준석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홍준표가. 여러분들 봤죠? 김재원이가 아무래도 이거는 이대로 가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김재원은 현재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에요. 그럼 이준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대위로 가자는 거거든요. 친박 세력들의 요구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홍준표라는 사람이 그러면 비대위로 가면 누가 봐도 저쪽에서는 김종인을 앞세울 거라고요. 김종인의 상극이 누구예요? 바로 홍준표예요. 홍준표 입당을 막았던 작자가 바로 김종인이기 때문에 홍준표는 자기가 대권 후보를 잡기 위해서는 윤석열도 아니에요. 이준석 체제를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지켜야만 친박과 거리를 두면서 유승민과의 경선을 통해서 자기가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이의 비대위 체제를 바로 당대표 흔들지 말라 그러면서 홍준표가 지원사격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결국은 그러면 유승민은 뭘 보고 있냐. 지금 현재 홍준표가 국민의힘에서 한 15% 나와요. 유승민이가 한 10점 몇 프로 나와요. 유승민이 노리는 것은 누구냐면 하태경이에요. 하태경과 유승민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조만간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태경이 지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하태경이는 지금보다는 차기 차차기를 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바른미래당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하태경이나 유승민 입장에서는 현재 유승민이나 홍준표는 돌고 돌아 결국은 홍준표 대 유승민의 싸움이라고 봐요. 윤석열과 최재형이는 조연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승민은 어떻게든지 하태경이 한 2, 3% 나와요. 하태경의 지지율을 얻게 되면 13.8 정도가 나오고 홍준표가 15% 된다 그러면 홍준표와 유승민이가 싸워볼만 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하태경이의 어떤 돌직구 발언이나 아니면 유승민의 좀 온화한 발언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로 홍준표와 싸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면 유승민과 하태경을 연대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윤희숙이라는 사람 있죠. 예, 가짜 세입자, 그렇죠? 가짜 임차인. 이 사람도 국민의힘 안에서 한 2%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유승민과 연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결국은 유승민은 홍준표를 이기면 자기가 윤석열 정도는 날라가. 윤석열은,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왜 이렇게 연대를 통해서라도 홍준표를 이기려고 할 거, 이기려고 하냐. 누가 봐도, 자기네가 봐도 윤석열을 완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완주할 수 없다라는 자기네들이 리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정권 교체가 목표였다 그러면 굳이 빨리 윤석열을 국민의힘의 대선 열차에 타라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권력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윤석열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밖에 윤석열이 있는 자체가 굉장히 국민의힘 경선이 이슈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죽여도 안에서 죽이자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윤석열을 밖에서 죽일 경우에는 정권 교체에 찬물을 끼얹는 국민의힘이 되기 때문에 역반발이 나올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시켜갖고 죽여버리면 윤석열 지지자들의 표를 국민의힘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승민의 홍과 홍준표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김동연이의 대선 출마는요, 저는 김동연이 차기 서울시장을 노린다고 생각해요. 김동연이 기존 정치권과의 선을 긋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김동연은 대선을 보고 나온 게 아니에요. 기존 정치 세력과 단절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자기는 다음 서울시장을 본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그건 무슨 말이냐?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선 후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서 자기가 밖에서 정제, 김동연은 사실상 창당을 할 거예요. 창당을 해서 기존 세력과 선을 긋고 결국은 김동연이 서울시장에 도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할 경우에는 정권 교체를 원했던 사람들의 희망을 가지고 김동연이가 새로운 대안 세력, 결국 국민의힘의 오세훈이 아닌 자기를 중심으로 뭉치겠다라는, 김동연은 서울시장을 보고 인지도를 높이고, 왜 그러냐면 정권이 만약에 민주당이 잡든 국민의힘이 잡든 나머지 세력들은 기존에서 좀 탈피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김동연은 서울시장을 보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창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연은 서울시장 노리고 나온 것이다. 여러분들, 한일 관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트럼프 정부 때의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 그리고 오바마, 지금 바이든 정부의 한미일 관계에 가장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트럼프는 일본이나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할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중국을 상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다 느끼셨죠. 그래서 뭐 시진핑과 서로 무역 보복을 하면서 막 관세 때리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중국을 상대했어요.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한일의 역할이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다이렉트로 중국과 싸웠어요. 그러면서 중국을 제재하는 입장이었고, 근데 전통적인 미국의 어떤 중국 견제나 그런 거에서는 좀 벗어난 트럼프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오바마 정부나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인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거기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미일 공조예요. 한미일 공조. 그렇죠?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일본이 중심이 돼서, 그래, 일본이 우리 대신 중심이 동북아에서, 일본이 우리 대신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시키려고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와 한일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그 위안부 협정도 강제적으로 맺게 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부작용이 지금 나오는 거고. 그 대신 그 바이든 정부도 오바마 정부 같이 한미, 그러니까 동맹국들과 함께 다국적으로 협공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오바마 정부나 바이든 정부는 똑같은 전략이에요. 근데 오바마 정부 때와 바이든 정부 때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일본의 수직적인 관계였어요. 미국, 일본, 한국이었어요.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볼 때는 이제는 일본과 한국은 동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쩔 때면 전략적 요충지로 일본만은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이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입장이 된 것이죠. 특히 경제 도발을 할 때 모습을 미국에서도 지켜봤죠. 아 저러다가 정말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과연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는 싸움이야라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이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어떤 대유행병이 생기면서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가 돼버린 것이죠. 방역과 어떤 그 백신의 어떤 차단 뭐 이런 것들을 차단 없이 방역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이 더 굉장한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구나 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선진화가 돼 있고 국민 의식이나 그러니까 미국이 보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에서는 무조건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일본이 우선이었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는 과거 같이 일본 우선 정책을 통한 협공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한일 간의 동등한 자격을 바이든 정부는 본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 문제를 대한민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과거 같으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도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이미 정해놓은 틀에서 우리나라는 공조하는 입장이었는데 하여튼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한 9개월 남았어요. 근데 더욱더 이제 도쿄올림픽을 지나면서 일본 정권, 스가의 정권은 지지율이 지금 28%밖에 안 나와요.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28%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스가가 여러분들 승부수를 걸었어요. 지금 현재 일본 의회를 해산하고 10월 달에 중의원 선거를 다시 합니다. 만약에 중의원 선거에서 스가가 자민당 그 총재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스가는 날아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스가가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에서 날아가고 중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본도 이제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자민당의 대한민국을 대하는 그런 수구 냉전 시대의 미국 위주의 다국적 그 북한 견제와 중국 견제에서는 이제 일본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당분간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 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에서 한일 양자회담을 그렇죠?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일본의 어떤 공사가 망언을 하면서 사실상 그 책임은 일본에 더 있다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그 국무위원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악화를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오바마 정부는 계속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를 그 당시에 압박을 해서 한일 위안부 협정을 강제적으로 사실 맺게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열려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일본과는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하는데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망발을 하면서 사실 회담이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대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2019년 7월 즉 일본이 경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도발을 했을 때 이전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2019년 이전에는 그나마 일본과 대화가 되고 어느 정도 어떤 일본과의 경제적인 관계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지금의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던 2019년 7월 이전으로 돌리자는 거고 일본은 2018년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 이전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그 1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주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일본같이 자민당 집권 세력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문화 모든 게 거의 전체주의 같은 국가 운영이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삼권 분립이 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을 그렇게 쉽게 뒤집을 수 있다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구속될 일도 없고 정경심 교수가 얼마든지 구속될 일도 없고 조국 장관님도 검찰에 기소당할 일이 없겠죠. 한마디로 일본은요. 2018년 이전에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것은 대법원의 일본군 강제징용 판결을 뒤집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나 민주주의의 어떤 역사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너 대통령인데 왜 못 뒤집어? 이게 말도 안 되는 때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에 한중일 3국 그렇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 모멘텀을 좀 출구를 열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서 이제 마지막 그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마지막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는 종전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직권 하반기 올 11월 12월에 남북 정상회담 거기에 플러스 북미 정상회담이 달려있다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때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 북한의 핵 문제도 사실상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국적 해결, 동맹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입김이 과거보다 더 세지고 북한의 요구를 마냥 적대적 전략적 인내나 아니면 무조건 제재로만 한 제재로 할 수 있다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분명히 물꼬는 틀 거예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다음 정부에게 이 문제를 넘겨줄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문제 그리고 한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 없이 끝나게 돼요. 그러면 다음 정부의 한일 문제, 외교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죠.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도 외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문제는 한중일 3자회담을 통해서 물꼬를 트고 여기에 남북 문제 그리고 북미 문제에 물꼬를 트면서 다음 정부의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남북 문제 그리고 북미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무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연말을 그냥 문재인 정부 얼마 남았다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이번 11월 12월에는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한 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